일단 이분 그 심리 검사에서 현실성 지수가 좀 높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공계통 계열이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조금 하나 더 세밀하게 좀 추가를 하자면 이분이 이제 성격 검사상에서 친밀도 지수도 좀 높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가까이 하려 하고 거기를 원하는 경향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공계통 회사원인데 영업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분이 키가 굉장히 크신데 세상적으로 키가 큰 분을 목형해상이라고 하는데 저분은 피부까지 검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진목형이라고 해서 목형 중에서 또 좀 더 높은 급으로 치거든요. 오. 눈썹의 모양이 이 눈썹의 앞머리가 이렇게 서 계세요. 그래서 모습은 이제 연예인 중에 최민용 씨하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진짜 비슷하다.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이 목적지향형으로 자기가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실무적 능력이 있어요. 입도 이제 굉장히 광덕학당이라 그래서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예쁘게 생기신 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렸을 때 공부도 좀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원인데 IT 계열 봤습니다. 너무 아, 너무 닮아서 제가 헛웃음이 아, 먼저 할걸 그랬는데 너무 닮아가지고 아, 너무 비슷해서 네. 바꾸신 네, 거 아니죠? 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내로 생각하신 걸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까? 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도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지금 뭐 마땅한 애드립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예, 이건 좀 안 떠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송할 때 저는 안 떠오른 상태에서 일단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떠오르면은 안 떠오른다. 전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은혁 씨, 힌트 하나 주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저 그걸로 어떻게 어떻게 엮어보려고 했는데 아 뭐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어려워. 예. 좀만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